지금 박철호 선수가 중앙으로 투입이 됐고요. 백계중 가운데로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연습을 했겠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타이밍을 지금 맞춰가잖아요. 네. 오늘 철호 형 새로운 경험했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철호 형. 센터 개꿀잘. 센터 분들 욕하세요. 태현이 형이 나도 라이트 개꿀일 것 같아요. 철호 형이 새로운 경험했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다 날렸는데요. 너무 잘이란 거 아실까 이거? 생각센터 많이 부족하고요.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태훈이 자기는 잘린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린 것 같지 않고 서로 위인해야죠. 센터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나 철형이 자꾸 센터가 되게 쉽다고 되게 너무 편하다고 하는데 좀 자존심 상하고요.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센터의 힘든 거를 아마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우가 낫다, 손태훈이 낫다. 아, 당연히 태훈이가 더 경력이 있고 하니까. 철우는 아직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를. 센터 쉬운 게 아닌데. 네. Yeah, I think he might have to think about changing his career and becoming a center next year. No, let's just keep it normal. I think Taehyun is a great middle blocker and unfortunately we have some injuries and this was a good solution for today, but let's just have faith in the guys in their own positions. True, fighting! 가능성이 있다. 박철우가 하면 선수 생명이 3년은 늘어날 수 있다.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 아, 예. 센터 개꿀이라고 했다고. 아, 그거는 농담이고요. 아, 정말 제가 하는 포지션이 가장 좋구나. 센터라는 포지션이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모든 센터 포지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가운데서 어려운 볼들 그리고 세타들 빠른 플레이를 쫓아다니느라고 고생 많았던 것 같고 솔직히 체력적으로는 안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좀 잡기를 바란다. 파이팅. 예, 뭐 저희가 뭐 플레이오프 좌절 됐지만은 순위 상관없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